2014년 2월 7일 금요일 시흥 비즈니스 센터 컨벤션 홀. 오늘은 시민 원탁회의의 마지막 공식 행사인 토크 콘서트가 열리는 날입니다. 지난해 8월 경청 워크숍에서부터 시작된 시흥 시민 원탁회의의 긴 여정을 시민들과 함께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뜻깊은 자리. 오후 4시가 되자 320개의 객석이 시민들로 가득 찹니다. 일부 사회를 맡은 이명기 백년팀장. 2013년도 8월부터 경청 워크숍을 시작으로 12월 심야 워크숍까지 5개월간의 긴 여정을 시민 여러분의 힘으로 이렇게 쭉 여정을 해왔습니다. 그 오늘 마지막 토크 콘서트를 통해서 그간 시민 여러분께서 주신 말씀들을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귀중하게 가졌고요. 본격적인 이야기 보따리를 풀기 전 노래 한 소절로 분위기부터 풀어보는데요. 다 같이 언젠가는 우리 다시 만날이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지난해 시흥 100년 거리 오디션 릴레이 공감에서 뽑힌 시흥시 문화홍보대사 탕탕그루브가 달달한 무대로 참석자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열자 드디어 본격적인 토크가 시작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희망특소 부소장을 맡고 있는 송창석이라고 합니다. 시흥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염수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대하복지관의 관장 고희룡입니다. 저는 교육분과를 맡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지역개발분과에서 퍼실테이터 역할을 했었습니다. 허정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퍼실리티에서 역할을 해주셨고요. 권역별 원탁회의에 참석했던 시민과 퍼실리테이터, 심화 워크숍에서 활약한 각 분야 전문가 등 11명의 패널이 이야기의 큰 축을 이끄는 동안 지금껏 원탁에서 논의해온 모든 결과는 3개의 화면을 통해 시민들 앞에 공개됩니다. 먼저 3개 권역별 300인 시민 원탁회의의 결과를 돌아봅니다. 주민 편익 시설 확충이 좀 필요하고요. 노후된 건물이나 노후된 도로의 그런 부분이 좀 많다 보니까 생활하는 데 좀 불편함이 많이 있어서 그리고 이제 교통에 관해서 이제 두 번째로 나왔는데 관내에서 시흥시에서 움직일 때는 너무너무 좀 불편함이 좀 많아서 교통 개선이 좀 시급하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좋은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현재 사업을 잘 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이 타 지역으로 이렇게 이전을 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남부, 북부, 중부로 상당히 이렇게 지역적으로 괴리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지리적인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북부권역에 있는 사람들은 부천 여고나 부천 소사동으로 전철 타기 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 중부권역은 사실 서울 나가려고 그러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중부권역에는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무랑저수지가 있고 그 다음에 호조뿔이 있습니다. 그리고 염전이 있습니다. 우리 시흥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 환경인데 생태 자원인데 계획 없이 개발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중부권역에서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개발하되 생태가 살아있는 개발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거지역 개선에 저는 특히나 그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은 게 사실이에요. 본동적으로는 그 지역에는 그 다문화에 속하시는 그런 많은 분들이 또 실제로 거주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그런 문화 공간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또 저희가 뭐 여기 정왕동의 이마트 뒤쪽으로 가면 로데오 거리라고 있습니다. 네, 그런 쪽에 보면은 명색이 로데오 거리인데 그 역할을 충분히 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서 문화 교육 뭐 학습 프로그램 확충 그 문화 쪽으로 학생들 얘기를 들어보면 시흥시에서는 갈 만한 곳이 없기 때문에
주로 외지로 나간다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주로 어디로 나가느냐 그랬더니 뭐 대도시 서울, 인천 뭐 이런 쪽으로 많이 간다 그래요. 부천. 그러니까 놀거리 문화를 청소년들을 위해서 그런 게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다음은 원탁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12월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해 10시간 동안 심층 토론을 벌였던 심화 워크숍 5가지 주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흥은 희망 일자리 도시다 라는 주제를 만들면서 세 가지의 목표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사회적 경제 인프라를 확충하는 목표를 조례를 정비해보자. 그리고 민간 협의 기구를 신설하고 교육센터를 설치하고 교육 컨설팅 전문가를 양성하자. 상설 홍보 전시관을 구축해보자 라는 세부 프로그램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경제 조직을 증대하는 목표입니다. 특색 있는 아이템 개발과 이런 추진 전략을 가지고 저희는 지역자원 조사 사업을 해보자. 사회적 경제 조직을 인큐베이팅하고 지역별로 사업별로 네트워크를 강하게 구축해보자 라는 그런 세부 프로그램을 정리해보았고요. 마지막으로 생산과 소비가 함께하는 지역순환 경제 구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권역별로 재래시장을 설치하고 주변 환경을 개선해서 이런 목표를 추진하는데 다가가 접보자. 재래시장 내에 있는 로컬푸드나 지역 생산품 판매 유통 매장을 설치하자. 권역별로 상업 중심지구를 좀 조성해보자. 시흥 문화관광시설을 확충하고 체험 인증 제도를 도입하자라는 세부 프로그램으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저희 문화분과에서는 일단은 문화 5분 문화권 구축, 문화자치권 구현 이렇게 이제 목표를 정했는데 지금 있는 가지고 있는 이런 문화 자원들 오이도도 그렇고 뭐 시흥 갯골도 그렇고 관공서, 학교 이런 하드웨어들과 그다음에 또 문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네트워크 해내면 저희가 5분 문화권 어디서든지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문화를 생산하는 생산자 의 조직으로서의 문화자치위원회 문화를 직접 이렇게 생산할 수 있는 문화기획가를 좀 양성하는 그 교육 프로그램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우리의 훌륭한 자원들을 엮어내고 우리들이 만들어간다고 하면 부족한 인프라 속에서도 즐거운 문화도시가 되지 않을까 이런 논의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대중교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대중교통 문제가 시흥만의 문제는 아니죠. 웬만한 도시들은 다 대중교통에 대해서 불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단기 대체 쪽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안으로 잡아봤고요. 시흥에서는 그 환승센터를 열심히 만들었어요. 몇 년 동안. 그 환승센터를 만들어드리는 것들이 버스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리, 그다음에 버스 운전자들한테까지도 이 편안하게 해주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좀 같이 가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산업단지와 관련된 겁니다. 산업단지의 출퇴근, 이 시흥단에 일하는 분들이 남의 동네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동네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공공자전거 도입을 저희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근로자 측면이나 아니면 노약자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아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주제를 시흥은 우리 사는 이 지역사회가 바로 열린 배움터다. 그런 배움터인 도시다라는 주제를 잡았고요. 목표로는 이제 마을이 학교다. 이 어떤 공간적인 관점을 얘기했는데 청소년층에 있어서는 상상력이 있는 삶, 그 다음에 일반인들에게는 전역이 있는 삶, 그 다음에 시니어층에서는 이웃과 가족이 있는 삶, 그래서 시민 모두가 역할이 있어서 행복한 삶을 좀 만들어보자라는 추진 전략을 가졌고요. 이 모두가 스승이다라는 것은 지식과 지혜,
얘를 나누고 서로 성장하는 이런 풍토를 좀 만들어보는 것을 목표로 했고 지금 지식의 어떤 선순환 구조 누구나 가르치고 때로는 누구나 배우는 이런 관계를 통해서 참여와 자치를 활성화해보자라는 그런 전략을 갖게 됐습니다. 2시간 40분 만에 이제 처음으로 말을 아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3시까지 오라 그래가지고요. 3시 와가지고 그러니까 시흥 씨가 생명도시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도시와의 차별성은 저렇게 뭐 이렇게 자원을 보존하고 자원화 만드는 것도 있겠지만 가장 어렵다라는 대척점에 있는 산업단지도 재생단지라든가 신재생에너지를 통해서 함께 융합해간 도시 환경이 처음에는 상당히 안 좋았지만 그 환경을 회복하고 그거를 결국 보존해 나갔던 도시로 나간다면 아마 저희 도시가 유네스코의 청정도시로 등록하지 않겠는가. 100년이 아니라 10년 후, 20년 후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우정욱 공보정책 담당관님께서 그러한 심화 워크샵을 진행하시면서 보셨던 그런 내용, 그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죠. 원탁회의에서 여기 보여지는 의제 말고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희가 이 심화 워크숍이 한 결과를 좀 더 심화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시민 여러분들이 주신 말씀을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한 번에 그냥 이벤트로 끝나는 게 아닐까 하는 또 이야기도 있었고 했는데 오늘은 앞으로 이 의견을 더욱더 정제하고 가다듬어서 구체적인 계획으로 입안한다라고 하는 약속의 시간이기도 한 것 같고 오늘 마무리 말씀을 김윤식 시장님께서 소감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는 시민 참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 주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진지하고 정말 진정성 있는 시민들이 많다. 예, 정말 준비된 시민이 많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 오늘 이 자리에서 확인된 우리의 마음들을 다시 또 정리하고 다듬어서 100년의 계획을 세우는 이후 과정도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모두 다 같이 고생한 의미에서 보람의 박수로 박수를 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흥에서는 처음 시도된 시민 원탁회의의 긴 여정은 이렇게 토크 콘서트로 일단락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새로운 거에 대해서 저도 좀 생각을 해보게 됐고 앞으로 조금 더 관심을 좀 많이 갖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시흥시 미래가 밝은 것 같아요. 네,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해서. 혼자서는 갈 수 없는 시흥의 미래 100년. 그 미지의 길과 미완성의 지도를 시민들과 함께 그려볼 수 있어 참 좋았습니다. 시흥 시민 원탁회의는 시흥의 희망을 발견하게 한 소중한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시흥시는 지금부터 다시 또 다양한 공론의 자리를 준비할 것입니다. 미래 세대를 걱정하고 지역을 사랑하는 수많은 시흥 시민들이 언제고 다시 원탁의 자리를 채워주실 것을 기대합니다.